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안내선을 표시를 하고요. 일단 브러쉬를 적용한 국화꽃 모양을 만들어서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엘립스를 사용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5, 하이트는 15mm를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 배치하고요. 꽃잎의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간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위쪽으로 이동해서 꽃잎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러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테이퍼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0.25pt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의 양끝 모양을 하단 고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린 패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저스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이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셀렉션 툴로 꽃잎 형태를 선택한 후에 회전 복사해서 꽃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Alt를 누르면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45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회전 복사한 후에 Ctrl D를 눌러 꽃잎의 형태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체 선택을 하고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 텐데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2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확대 복사를 해주고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은 20도를 지정해서 회전한 후에 정돈해서 맨 위로 보내기를 하고 제시된 면 칼라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가 적용된 꽃잎 모양 오브젝트를 속성에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셀렉트 메뉴에 인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아닌 나머지 오브젝트를 빠르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셀렉트의 Same에 Fill and Stroke을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명 컬러가 지정된 꽃잎 모양을 선택하고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4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제를 해주고요. 제시된 레이아웃을 참조해서 위치를 이동해줍니다. 면 컬러를 바꿔주고요. 회전하여 복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꽃 모양 중앙을 클릭합니다. Alt를 누르면서 화면과 같이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요. 회전 복사한 후에 Ctrl D를 한번 눌러줍니다. 이때 기존 꽃잎 형태 뒤로 배치가 됩니다.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펜 툴로 잎사귀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미리 제작을 했습니다. 펜툴로 패스를 그릴 때는요, 곡선 패스에서 다음 패스로 연결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직선일 때만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브러쉬를 불러서 브러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하고 RTC 언더바 초코차코 펜슬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불러드린 브러쉬 패널에서 차콜 펜슬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패널 상단을 클릭해서 썸네일 뷰가 아니라 리스트 뷰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시한 브러쉬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면컬러 없음을 지정하고요. 테두리 색상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1포인트를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잎의 줄기 모양을 그릴 텐데요. 페인트 브러쉬 툴로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잎의 줄기 형태를 완성을 하고요. 잎 모양 전체를 선택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등록할 텐데요. 잎사귀 형태를 제외한 꽃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 Edit 메뉴에 Define 패턴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패턴 이름, 국화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원형 모양을 만들고 이펙트를 적용할 텐데요. 엘립스 툴로 26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가이드의 중앙에 Alt를 클릭하고 대화 상자에서 26, 26 클릭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제시된 면과 선의 속성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과 타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중심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때는 Alt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작은 타원을 상단에 그려 배치를 하고요. 인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한 후에 얼라인 패널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타원 형태를 회전해서 복사를 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로 가운데 중심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앵글 40으로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고요. Ctrl D를 여러 번 눌러 그림과 같이 완성된 형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큰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반드시 미리 보기 체크를 하시고요. 자, XY 옵셋을 1mm로 블러는 0.5mm를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trl G로 그룹 설정을 한 후에 적용을 하시면 그림과 같이 하단에 그림자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패키지를 만들 텐데요. Rectangle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0에 37mm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하고요.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원 형태를 하나 상단에 그릴 텐데요. 도큐멘트 클릭해서 위스는 30, 하이트는 10을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를 설정하고요. 컨버터 앵커 포인트 툴로 타원의 좌우 고정점에 클릭해서 햇새 모양을 변형해 줍니다. 그런 다음 면을 클릭해서 선택 도구로 면을 클릭한 후에 Ctrl C, Ctrl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붙여넣기 된 오브젝트의 상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딜리트로 열린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 색상은 K100을 지정하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점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께는 1pt, 대시드 라인 체크한 후에 대시는 3pt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의 패스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할 때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고요. 상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줍니다. 이제 상하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리플렉트 툴로 사각형의 중앙을 찾습니다. 이때 컨트롤 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도 되고 컨트롤 Y로 윤곽선 보기를 한 후에 중심점을 찾아도 되겠습니다. Alt를 클릭하고 호리젠탈을 클릭한 후에 카피를 눌러주면 상하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단에 국화꽃 모양 전체를 선택한 후에 축소하고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배치하셔도 되고 교재 내용처럼 스케일 툴로 복사를 한 후에 맨 앞으로 가져와서 배치해도 되겠습니다. 50%를 유니폼에 입력을 하고요. 이때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해서 크기 조절에 따른 브러쉬의 두께도 조절되도록 해줍니다. 임팩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하고 회전한 상태에서 패키지 위에 화면처럼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일한 형태의 패키지를 오른쪽으로 복제해서 색상을 바꿔줄 텐데요. 국화꽃 형태를 제외한 패키지 부분만을 선택하고요.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과 하단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제시된 면 색상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넣을 오브젝트 상단에 이펙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고 60%로 축소해서 배치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60을 유니폼에 입력하고요. 이때도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른쪽 패키지 중앙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큰 원의 색상은 제시된 대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중간중간 Ctrl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패키지 하단에 이제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제시된 문자 속성을 반영해서 흰색으로 네이처를 입력해서 왼쪽 패키지 하단에,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검정색의 공서 고포인트를 지정한 국화 꽃방을 배치해 줍니다. 오른쪽 패키지 가운데 사각형에 패턴을 지정할 텐데요.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연 색상에 수화체 등록된 국화꽃 국화를 클릭해서 패턴으로 적용합니다. 패키지 안에 적용된 패턴의 크기와 회전, 불투명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때 패턴의 크기만 조정할 거니까 유니폼 15%를 입력하고요. 오브젝트의 체크를 풀고 패턴셋 체크가 되는 상태를 보십시오. 테두리는 그대로 놓을 것이므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로 크기 조절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 30도를 입력하고 이때 옵션도 패턴셋에만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고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오패시티 값을 60%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너 모양을 만들 텐데요. 제시된 면과 테두리 색상을 지정한 후에 렉탱글 툴로 두 개의 사각형과 라운데드 렉탱글 툴로 둥근 사각형을 조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완성본을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뼈대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라운데드 렉탱글 툴로 상단에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연결해주고요. 하단에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오브젝트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큰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할 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할 텐데요. 위쪽 화살표를 계속 눌러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큰 틀의 모양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자, 하단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둥근 사각형을 그림처럼 배치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에 색이 다른 오브젝트를 배치할 곳에 그려줄 거고요. 하단에 오브젝트를 정렬할 곳에도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오브젝트를 정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해 주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상단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제시된 칼라를 면 칼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예스 씨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할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한 후에 얼라인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위스는 25, 하이트는 75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복합권 모양을 모두 선택한 후에 Ctrl-C, Ctrl-V로 매너 모양 사각형 위에 배치를 하고요.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은 80을 입력하고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체크를 하고 반드시 오브젝트를 조종할 것이므로 오브젝트 체크를 합니다. 이때 패턴스의 체크 유무는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45도 회전해서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작은 꽃잎 모양을 선택해서 면 색상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복합권 모양을 다시 한번 모두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 180도를 지정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서 회전 복사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를 적용하고요. 오페시티는 60%로 지정한 후에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안에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패키지에 입력해 놓은 국화꽃방을 선택해서 Ctrl-C, Ctrl-V로 배너 상단에 배너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요. 타입 메뉴에 타입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지정해서 세로 크기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의 크기는 30포인트를 지정하고요. 제시된 색상대로 컬러 패널에서 영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너 왼쪽 상단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할 텐데요. 사각형을 선택해서 배너 프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를 하고요. 자, 투명해진 직사각형의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합니다. Isolation 모드로 전환한 후에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제시된 Gradient를 0 칼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앵글은 90도를 적용하고요. 테두리는 K100을 지정해서 두께는 1포인트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안내선을 가리고 최종적인 저장을 통해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